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구석. 예, 오늘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의총 분위기가 조금 샤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법사위에서 여러분들 새벽 4시까지 어떤 민주당, 국민의힘은 1시 정도에 퇴장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한 3시간 정도 토론하는 걸 여러분들 봤죠. 민주당에서 이제 일단은 지금 원내대표가 누구죠, 여러분들? 원내대표가 윤호중이잖아요. 윤호중인데, 윤호중이가 사실상 법사위원장을 넘기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사위원장을 윤호중이가 넘기자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사단이 났는데,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됐냐? 왜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넘기고 이런 일이 사단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보면요. 윤호중이 원내대표를 나오면 안 됐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쵸? 윤호중이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되니까 갑자기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패배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 저쪽에서 요구를 법사위원장 다시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7개도 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윤호중이가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법사위원장하고 딴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윤호중이가 오늘 그 의총에서 뭘 다뤘냐면 일단은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요거를 오늘 삭제하냐 안 하냐 그거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한 발짝 더 나가서 민주당이 이러다가는 법사위원장을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의원들이 이제 다시 들기 시작했대요, 많이.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래, 4.7 재보궐선거 패한 다음에 좀 많이 멘붕이 와서, 그래, 국정의 책임을 좀 나눠갖자. 그래서, 전반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후반기는 국힘당에게 넘겨주자. 이런 좀 생각들이 많았대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근데, 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민주당이 새벽 4시까지 1시에 국민의힘이 퇴장을 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4시까지 토론을 했잖아요. 그때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박주민이었죠. 잘 생각해 보시면 박주민이 4시까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켰죠. 근데 오늘 많은 의총에서 의원들이 야, 이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어제 가만 보니까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국힘당이었으면 양쪽 간사 합의하기 전에는 자기는 의사봉 잡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떤 분위기,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이해하세요? 어제 만약에 국힘당이 의사봉을 잡고 있는 법사위원장이었으면 양당의 간사들이 만나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자기 의사봉 잡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의 법사위원회 의석이 많다 그래도 그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응? 그냥 넘기면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국힘당은 의사봉 그러니까 안 잡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를 제정신이 든 거죠. 응?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대요. 많은 다시 회의론이 들었대요. 왜 자꾸 우리가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넘겨준다는 가정하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자는 이 토론만 하냐? 굳이 우리가 왜 그것도 윤호중의 똥볼에 의해서 제1야당에게 넘겨준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고 적어서 그러면 우리가 정권 연장을 하면 다행이지만 정권을 뺏길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도 가져가면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모든 걸 방해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띵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의총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얘기해주면
정청래 의원이 이 있습니다 라고 나가서 오늘 판때기까지 준비해 갖고 이런 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첫째,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누구랑 싸웠습니까? 박완주 의원과 경쟁을 했죠. 그렇죠? 박완주 의원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박완주 의원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에 뭐냐? 법사위원장을 넘기자였어요. 그거에 반해서 윤호중 원장은 법사위원장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호중을 뽑아준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때 박완주는 법사위원장 양보하고 협치를 하겠다라고 했고 윤호중은 법사위원장 사수하겠다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밀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윤호중이 지가 원내대표 할 때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차지하고 지 임기가 끝나고 다음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될 사항까지 지가 미리 국민의힘에게 넘겨준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그 의총에서는 의원들이 뜬금없이 뭐 법사위원장을 넘겨준다는 말도 그 의총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냐 안 넘겨주냐의 회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무슨 변명을 했냐? 그때 의총에서 다수가 우리가 그때 뭐 반대한 13인 뭐 16인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응원했잖아요. 그때 많은 100몇 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의총에서 결정된 거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민주당의 당론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우리가 갔든 저쪽이 갔든 폐기한다였어요. 근데 갑자기 요번에 법사위 수정안을 보면요,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한 걸 보면 체계자구 심사만 남겨놓는다는 거야. 그걸 가장 빼야 되는데 그것만 남겨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거 당론과 위배되는 거 아니냐, 당론에서는 이거를 폐기한다 그러는데 왜 이거를 폐기 안 하고 이것만 남겨놨냐 그러면서 반대 토론을 한 거죠. 그리고 윤호중 의원장한테 또 뭐라고 따졌냐면 정청래 의원이 아니 이번 의총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지금 뭐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윤호중 원장 뭐라 그랬더라? 뭐 하여튼 잠깐 내가 좀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그러다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다음 여러분들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법사위는 2022년 내년 6월 1일 날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원내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지금 7개 상임위는 이번에 8월 25일 날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적어도 7개 상임위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있던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전반기 자기네들이 상임위원장 할 줄 알고 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상임위원장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의 민주당, 즉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되는 상임위를 현재 민주당의 상임위원장한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어보지 않고 윤호중이가 일방적으로 7개 상임위를 넘겨주고 내년에 법사위를 넘겨준다. 여러분들, 김태년은요, 그나마 김태년은 박병석이가 계속 법사위 저쪽으로 넘겨줘서 원만하게 협치하자라고 할 때 못 넘겨준다고 법사위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박차고 나온 사람이에요. 박차고 나왔던 사람이야. 김태년이 아무리 욕먹어도 김태년은 법사위 저쪽에서 끝까지 달라니까 법사위 안 된다 그러면서 박병석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김태년은 박차고 나와갖고 저쪽에서 그러면 나머지 7개도 안 갖는다. 그래서 그럼 갖지 마. 그래갖고 18개를 민주당이 먹은 거거든요. 라도구나 서울이야 이 미친놈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윤호중은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가 법사위를 먼저, 지금 박병석이가 결국은 윤호중을 압박을 해서 법사위 넘겨주고 협치하자 라고 하니까 지금 윤호중은 지도 지금
굉장히 윤호중이가 난처. 왜 윤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질문하잖아. 그럼 윤호중이는 왜 자꾸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려고 해요? 윤호중 지 때문에 법사위원장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빨리 매듭 짓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윤호중 지가 원내대표 도전 안 했으면 법사위 문제 갖고 싸울 일이 없었는데, 윤호중 지가 법사위원장을, 아, 원내대표를 도전하면서 법사위원장을 공석을 만들어 갖고 지가 굉장히 지 때문에 그 부담스러우니까 지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넘겨주고 하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 갖고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날카롭게,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좀 우리 로렌님 하나만 좀 찾아주세요. 정청래 의원님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오늘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링크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법사위는 여러분들 왜 민주당이 법사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저는 윤호중의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방법은 있습니다. 뭐다? 다음 원내대표를 뽑을 때 법사위원장을 사수한다는 후보에게 민주당이 이번에 민주당이 그렇잖아요. 저번에 여러분들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요거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음 원내대표 윤호중 물러나고 뽑을 때 법사위원장 사수하겠다라는 사람한테 표를 원내대표 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읽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의총에서 언론중재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법사위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로 제가 의총 소집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병도 수석께서 의총을 소집하겠다, 그러나 중단해달라고 해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당론 위배라는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론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는 건데, 지금 체계자구 심사권만 남겨놨다. 작년 7월에 일하는 국회 TF 단원이었던 조응천 의원께서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손팻말 들고, 이 발표의 핵심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어서 당론 1호로 국회법 개정안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거 왜 안 보여? 그런데 지금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하는 당론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국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론에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론 변경 절차 없이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러면 여야 합의는 지켜야 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당론 1호는 파기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한정의 TF팀장과 조승래 간사가 모든 언론을 향해서 우리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당론 1호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당론 변경 절차 없이 원내대표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다? 이건 자기 부정이에요. 만약에 오늘 본회의를 열었으면 우리는 당론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투표해야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론 변경 절차를 차라리 밟아달라는 겁니다. 무신불립이라고 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어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올해 몇 달 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뭐라고 했냐? 법사위는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 재협상하지 않겠다. 그걸 원한다면 나에게 몰표를 달라. 손팻말들. 그래서 이 표를 받고 원내대표에 당선되었고, 이 약속을 못한 박완주 후보는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석 달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1년 전에 우리가 당론을 정한 거, 어제 일도 아니니까 몇 달 전이고 1년 전 우리가 이걸 발로 차 버려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은요,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취인하냐 마냐를 가지고 우리가 손을 들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당론 변경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원내 지도부에서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었다고 굉장히 고무돼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저들에게 넘겨준다면 이런 입법 성과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체계자구 심사만 한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뚫린 입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거는 체계자구 심사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면서 발언하기 시작하면 사보타지하면 그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대선 주자들도 이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제거돼야 된다. 이재명 후보 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에 반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당론 1년 전에 정한 것이 잘못됐다, 불가항력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당론을 변경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전당원 투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준다, 이것처럼 중요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합의가요, 다음에 뽑힐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다 바뀝니다. 권한에 없는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지키려고 상임위원장 7석을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져가며 지금까지 온 이유는 또는 뭡니까?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1년 전에 했던 법사위원장 사수는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유야무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정청래 의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토론을 하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반대 토론을 했냐? 이미 저번에 의총에서 손 들고 법사위원장이랑 7개 상임위 넘겨주기로 한 거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님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받았더니. 오늘 중재 역할을 누가 했냐면 서른 의원이 이랬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님의 말씀이 다 맞다. 하지만 좀 여기서 그만두자. 뭐 그렇게 하면서 정청래 의원님이 할 얘기는 다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다음 원내대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에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내년 5월인가 4월에 윤호중 임기가 끝나요. 윤호중 임기가 끝나면 그때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때 대선 끝나고 원내대표를 뽑을 때 그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 내년 4월인가요?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죠?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을 지지하면 될 거다. 그래서 뭐 일단 법사위원장 문제는 그렇다 치고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당론에 위배되는 짓을 윤호중이 자기 맘대로 월권을 부리면서 가서 덜컥 하고 온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의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재 돌아가는 상황 잘 보고 민주당이 그래서 언론중재법을 8월 30일 날 이번에 통과시킨다고 이번에 뭐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와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외국인 토론. 걔네들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줄 필요 없어요. 그냥 외국 개소리. 그래서 외국들이 8월 31일 날 필리버스터를 준비한다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이 국회 전원합의체를 소집 요구하면 국회의원들 있는 데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도 대응을 하고 있어서 8월 30일날까지 저는 민주당이 좀 시간을 좀 잘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뭐 박병석이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래갖고 욕을 먹었는데 제가 오늘 2시에 정치 클리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법안이라는 게요 법사위를 통과한 지 24시간이 지나야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가 새벽 4시에 끝났잖아요. 새벽 4시에 그 회차 변경까지 하면서 밤 12시에 회차를 변경해갖고 새벽 4시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못해요. 국회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통과된 법을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시키려고 해도 내일 했어야 되는 거야. 차수 변경이 돼서. 그래서 24시간이 지나야지 올라가서 박병석 의장이 다시 본회의 날짜를 잡아라 라고 해서 여야 합의로 30일 날 통과시키기로 잡았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30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그때 민주당이 그 안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기하는지, 왜냐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는 사실상 내년 대선, 그리고 저는 일단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고 안 넘겨주기를 따라서 윤호중의 합의문을 파기시켜야 돼요. 지가 뭔데? 국민의힘에게 넘겨준다. 저는 민주당이 이런 잘못된 윤호중 원장의 합의문은 파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일 날 언론중재법은 통과될 건데, 어제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의 언론 중재법을 검토하는 걸 보면서 약간 좀 여러분들 수정할 게꽤 많이 보였고, 좀 급조했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머지 한 5일 정도 있는 시간에 언론중재법을 더잘 다듬어 갖고, 더잘 다듬어 갖고, 제가 어제 보도 좀 많이 막 수정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다듬어 갖고, 8월 30일 날, 그때 좀 통과를 다시 시키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가짜 임차인 윤희숙, 거기에다가 사태 쇼뭐 이런 게 있는데, 이준석까지 뭐 찾아가서 뭐 눈물을 보였다, 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윤희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알면 깜짝 놀랍니다. 지난 7월 30일 날 국회 연설에서 떴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윤희숙은요, 연설 직전까지 집을 두 채나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대국민 기만쇼였죠. 그럼 여러분들, 윤희숙이가 왜 국회의원을 사퇴했나? 이걸 우리가 좀 보시면, 이제 여기저기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권익위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책임을 지겠다. 아주 그럴싸하죠. 우리 아빠가 세종시에 농지 3,000평을 사서 내가 자식으로서 책임지겠다. 나는 집 나온 출가 외인 벌써 30년이다. 그럴싸하죠. 근데 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여야 25명 가운데 의원직 사퇴를 한다 그러면서 윤희숙의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대선 후보 경선도 멈추겠다, 근데 당 지도부는 소명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윤희숙은 이상해요. 세종시 농지 구매와 위탁 경영을 문제 삼은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면서 야당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 그렇죠? 근데 자세히 이 사건을 여러분들 들여다보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윤희숙 부친이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윤희숙 부친이 언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라는 데가 있어요. 2016년에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라는 데다가 농지 1,871제곱미터를 사들여, 이게 평수로 치면 3,000평 된대요.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다고 권익위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윤희숙 부친 대신 현지 주민이 농사를 지어주고 매년 쌀 7가마를 지불했대요. 쌀 7가마 매년. 그러니까 윤희숙의 아빠죠. 권익위 현지 조사 때만, 이게 여러분들, 이 윤희숙 아빠의 고향은 원래 부산이에요. 잘 보시면 윤희숙 아빠의 고향은 부산인데 느닷없이 세종시에다가 땅을 삽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윤희숙이 아빠의 권익위 조사 때만 원래 주소도 서울 동대문구예요. 그렇죠? 서울 동대문구인데 갑자기 세종시로 권익위 조사 때만 옮겨놔요. 다 걸렸죠. 그러면 왜 윤희숙은 이번에 사퇴했나를 보시면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제가 위키백과에서 윤희숙의 경력을 좀 찾아봅니다. 이게 눈에 띄어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복지연구부 부장. 그쵸?
이게 눈에 띕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KDI 재정복지연구부 부장이라는 건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이에요. 세종시 소재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 마침 너무나도 우연이겠지만 2016년에 윤일숙의 아빠가 3,000평을 땅에 살때 마침 윤일숙이 세종시 소재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정보를 빼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렇죠? LH 사전 정보를 가지고 빼냈다고 난리를 쳤었죠. 윤일숙이 결국은 여러분들 사전 정보를 한국개발원 연구원에서, 윤희숙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재정 복지 전문가예요, 원래는. 재정 복지 전문가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윤희숙의, 그러니까 변명을 일으켜요. 아버지가 나이 들면 농사를 짓고 싶어 했다. 그렇죠? 윤희숙의 아빠가 농지를 구매할 때, 2016년까지 KDI에서 윤희숙이 근무를 합니다. 윤희숙이가 부친의 농지를 구매한 심방리 일원지가 우연이겠죠. 산업단지 조성 계약이 최근 확정이 돼요. 우연이겠죠. 윤희숙의 아버지가 딴 심방리 일원이 마침 산업단지 계획이 최근에 확정되면서 쟤는 도망간 거예요. 더욱더 웃긴 건 뭐냐? 윤희숙의 아버지는 윤희숙의 변명에 의하면 농사를 짓고 싶어 하셨다는데, 느닷없이 연고도 없는, 고향은 부산인 사람이 느닷없이 세종시에 내려가 갖고 땅 3,000평을 덜컥 사 갖고, 그쵸? 이게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죠? 응? 국힘당 대선 후보인 윤희숙 씨는 한국개발원 출신입니다. KDI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전국 농지의 평균값은 17만 원 선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이 윤희숙 아빠가 샀다는 3,000평의 이 땅에, 그 당시에 농지의 가격이 약 10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면 3,000평을 사면 거의 30억을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윤희숙은 지 입으로도 경제 전문가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아빠가 느닷없이 연고도 없는 세종시에 30억 원을 들여서 갑자기 땅을 산다 그러면, 어느 집안의 딸이, 자기 딸이 경제 전문가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30억을 농지를 구매하는데 가족들이 몰랐다? 말도 안 되죠. 그쵸? 말도 안 되죠. 응? 국민권익위 사실로 드러나자 윤희숙은 느닷없이 의원직 사퇴를 내고 대선 경선 포기를 합니다. 결국은 LH 사태가, 그렇게 국민의힘이 공격했던 내로남불 개발 정보의 불공정 거래를 이용한 거죠. 윤희숙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한국개발연구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서 관련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마치 윤희숙의 아버지가 산 땅이 최근에 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됐습니다. 너무나 우연적인 일이겠죠. 그렇죠? 불공정을 이용한 거죠.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요, 뭐가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윤희숙의 해명을 보시면요, 아버지는 독립 가구다, 그렇죠? 그럴싸하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출가 외인이다. 결혼한 지뭐 30년 됐다. 그래서 아버지는 독립 가구다. 여러분들, 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하냐면요, 당연히 직계 존속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땅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가 되냐?
거기에 왜 그러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거 누가 상속받습니까? 자식들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반드시 부모, 자식들의 직계존속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증여나 상속을 받게 되죠. 근데 무식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직계존속비를 합쳐서 500명이 이번에 그 조사를 받을 때 그 모두 동의서를 낸 거고, 민주당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800명이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숙의 뭐 독립가구다 이 말은 말이 안 되죠. 아버지의 30억,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요 부모까지 다 봐서 고위공, 근데 여기서 이제 멍청하게 이준석이가 뭐라고 하냐, 연좌제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만 조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떠든 거죠. 당연히 땅과 재산은 증여나 상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윤희숙은 서울 출생이에요. 아버지는 부산 출신입니다. 근데 평생 소원이 농사 짓는 것이라고 윤희숙이 변명을 했는데, 연고지단은 아닌 세종시로 옮기고, 세종시에는 당시 KDI에 근무했던 윤희숙이 있었고, 그것도 부장으로 최초로 승진한 여성 학자가 KDI 부장으로 최초로 승진을 했고요. 잘 나가는 KDI의 직원이었죠. 국책연구기관에서 세종시의 땅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2016년 그 당시의 상황, 그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떠냐? 그 당시에 많은 세종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윤희숙 아빠가 그 땅을 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2016년부터 외지인들이 땅을 사러 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땅값이 꿈틀꿈틀 돼갖고 농지의 가격이 17만원 하던 게 지금은 100만원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억을 투자하는데 과연 경제 전문가라는 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땅값이 막 올라가는, 그렇죠? 개발 요인이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당시 마치 윤희숙은 거기에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윤희숙은 이런, 결국은 경찰의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하고, 결국은 이 수사가 확전이 되면 윤희숙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엄청난 시세 차익을 받겠죠. 아직은 팔지는 않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 땅이 거의 5배는 올랐다고 하면 지금 150억은 넘겠죠. 지금 결국은 윤희숙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윤희숙은 앞으로 본인에게 들어올 수사들, 그렇죠? 이대로 가다가는 공수처 고발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러면 본인이 세상에서 잠잠해지면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도 지키고, 그런 수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윤희숙을 공수처에 고발을, 다음 주 안에 고발장을 이번 주 안에 고발장을 써서 개발정보의 불공정 거래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윤희숙을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8억 2천 주고 샀대요? 8억 2천짜리가 지금 5배는 올라갔고 30억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요, 경제전문가 장녀가 예를 들어서 현재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 윤희숙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 윤희숙이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자 라고 하면서 수도 이전을 선동했었어요. 윤희숙이가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자, 유일하게 저쪽에서 막 그런 소리를 해요. 세종시가 수도가 어떤 뭐 국회가 옮기고 그러면 땅값은 그 수십배로 오르겠죠. 그리고 그 돈은 훗날 전부 윤희숙이 상속을 받겠죠. 결국 윤희숙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윤희숙은 공범으로, 그 아버지가 뭘 알고 세종시에 땅을 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안 그래요? 이 나이들은 70이 넘은 아빠가 연고도 없는 세종시에 뭘 알고, 응? 거액을 들여갖고 농지를 샀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윤희숙은 공범이 될 수밖에 없고 재빠르게 튀었다고 보는 게, 응?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윤희숙의 어떤 이런 이거는 변이제도 이거를 까고 있고요. 저쪽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본인은 여기서 그러면 윤희숙이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튄 이유를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뭐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윤희숙이 제대로 털릴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에서 어떤 지금 분위기냐면 대선 후보도 여러분들 부동산 투기 검증받자 얘기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윤희숙이 결정적으로 국회의원 던지고 대선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 지금 국힘당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그래 우리도 전부 부동산 투기 검증받자 라고 하는데 누구와 보다도 이 소리에 가장 깜짝 놀랄 사람은 누구예요? 윤희숙이죠. 야, 대선 후보 검증은 더 까다롭고 더 언론들이 집중하게 되죠. 그쵸? 대선 후보의 부동산 땅 투기는 국회의원들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희숙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마치 정의로운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 권익위와 민주당의 어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빠져나가려 했던 윤희숙은 저희가 절대 이런 거 놓치지 않죠. 우리 개국본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민생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반드시 윤희숙은 공수처,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공수처에도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조사하자 그러면 가장 뜨끔할 사람이 누구죠? 윤희숙과 윤석열, 파평 윤씨들. 그렇죠? 윤석열 장모 뭐예요? 경기도 성남에다 땅 살라고 장고증명 위조해갖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직계가족 아니에요? 직계가족. 지금 윤석열도 부동산 조사 압박받으니까 구릉할 이유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전수조사하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아버지랑 나랑 난리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윤희숙은 튄 거예요. 그쵸? 지금 윤희숙 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황보승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로 저희가 공수처에 고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황보승이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윤희숙은 저희가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로 저희가 황보승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윤희숙을 저희가 바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 또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윤희숙이가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엮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러면 윤희숙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민주당이 승지자가 될 것이냐. 지금 윤희숙이가 여러분들 사퇴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냈어요. 그러면 지금 회기 중이에요. 민주당은 절대 이걸 처리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희숙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면 안 돼요. 민주당이 윤희숙을 사퇴 처리하는 순간 역풍은 민주당에게 불어요. 민주당 똑같이 부동산 투기하면서 너희들은 왜 사퇴하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윤희숙은 사퇴 처리 안 하고요. 그러면 왜 사퇴를 한다고 했는데도 사퇴 처리 안 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넘겨야 되냐? 박병석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박병석한테 넘긴 거기 때문에 박병석이 본회의에 상정 안 하면 그냥 뭉개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민주당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박병석한테 내밀었기 때문에 박병석 성격상 윤희숙을 사퇴 처리하자고 올릴 인간이 아니에요. 윤희숙을 제거하면 안 되죠. 윤희숙을 제거하면 민주당은 이렇게 하면서 화살이 날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윤희숙이라는 부동산 투기꾼이고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사퇴 처리시키면 민주당은 하면서 이 화살이 민주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사퇴를 시켜도 말이 나오는 거고 부결을 시켜도 민주당은 결국은 국회 제19감싸기라고 하면서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도 야도 아닌 중립의 위치에 있는 국회의장 박병석이 뭉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병석 성격상 이걸 올릴 사람도 아니고요. 박병석이 윤진숙의 사표를 갖고 사퇴 카드를 갖고 그냥 뭉개버리면 윤진숙은 국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황보승이나 윤진숙은 앞으로 국회에서 모습이 잘 안 드러날 때 국민의 세비를 먹고 사는 윤진숙 국회 출석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기는 사표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상임이나 이런 거 안 나올 때 국민의 세금을 받는 윤희숙 국회 출석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윤희숙을 압박을 해서 정식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니까 공수처 수사받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압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걸 뭉개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는 부담이 없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수구 세력들의 공작을 보면요. 제일 먼저 물론 잘못했지만 안희정 지사가 당하죠. 그렇죠? 안희정 지사는 누가 봐도 친노 친문이고 충청권의 맹주예요. 그렇죠? 충청권. 충청권은 우리가 늘 대선의 캐스팅 보드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누가 당하는지를 봐요. 김경수 지사가 당하죠. 김경수 지사는 누가 봐도 경남의 맹주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당하나 봐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처음에.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 어디냐면 경북 안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당하냐? 조국 장관님이 당해요. 조국 장관님은 부산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응? 박원순 시장님도 경남 그쪽, 경남 경북 그쪽 PK 출신이죠. 그죠? 영남, 경남 이쪽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들은 당하지 않아요. 유시민도 어디 출신이죠? 경남, 경상도 출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잠룡들이 경주 출신이죠. 민주진영의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남 출신이죠.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렇죠? 왜 이쪽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나? 호남 출신들은 상대하기가 쉽죠. 쟤네가 볼 때. 그렇죠? TK, PK 합쳐갖고 전남 전북의 인구에 거의 더블 가까이 점점 벌어지니까 호남 출신들은 자기네들이 지역적인 어떤 지역 구도를 만들면 늘 정권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우리 민주 진영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상 DJP 연합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단독으로 정권을 잡지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봉화 출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 출신이죠. 왜 조국을 그리고 김경수를 저렇게 죽이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잠재적 대권 후보들을 날리는 거죠. 잠재적 대권 후보들을 날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을 살려놨다가는 언젠간 조국이나 김경수가 대권 후보에 나오면 경남의 표가 흔들리면 전남 전북의 표를 갖고 올 수 없으니까 필패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왜 당하는지를 잘 보시면요.
호남 출신들 대권 후보 이낙연 잡지 않잖아요. 응? 이낙연 안 잡잖아요. 왜 국민의힘에서 이낙연이 나오면 땡큐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지역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본인들이 백전 백승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호남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지역 구도를 아직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호남의 후보가 상대적으로 영남의 표를 결집하는 데 좋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호남 차별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방 빼시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지역 감정으로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우리나라 정치 구도상. 그래서 끊임없이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남, 경북 출신의 대권 후보들을 먼저 날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웠던 후보가 누구냐면 바로 조국인 거예요, 조국. 조국은 누가 봐도 공중에 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표를 가장 흡수할 수 있는 적임자였고, 누가 봐도 비주얼면, 학식면, 지역 구도면 조국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제2의 노무현의 바람을 일으킬 수, 그 능가하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조국이거든요. 조국이 나오면 비주얼이나 뭐로 해서 쟤네가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조국, 거기에다가 조국은 강남 좌파하면서 강남에서도 인기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호남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늘 여러분들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대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호남을 비하하는 거고 호남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한 다음에 지역적으로 이념의 대결이 나오지 않을 때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 민주주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남 출신의 후보가 유리한 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호남 분들이 들으면 속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지역의 대통령이 나온다고 그게 무슨 저는 중요하다고 안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 출생이고 그러지만 그냥 민주당 후보면 되지 그 사람이 어디 출생인지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세대들이 이제 탈이념 세대가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영남 지방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전라도 하면 빨갱이. 그렇죠? 아직도 전라도 하면 괜히 반감이 있는 분명히 연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고향 지역주의가 통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하면은 왜 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하려면 김경수 조국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되는 게 저만한 후보가 영남의 표를 갖고 올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남의 표를 갖고 올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들은 이재명이 두려운 거예요. 이재명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냥 성남 출신으로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성남시장에 너무 그 행정력에 사람들이 많이 이재명 시장이 떴으니까. 근데 진정 왜 국회의원을 아직 한번안 했을까? 진정 이재명은 경북 안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적폐 세력들이 대권 후보 죽이기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는 그렇게 음모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의 음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후보면 되지, 어느 지역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조금씩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토론회 대신 비전 발표회를 했습니다. 우리 홍카콜라께서
여보, 이거 뭐 초등학교 학예회 같아서 뭐 토론도 없고 쪽팔립니다 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김재원이의 입은 내년 3월까지 묶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 노골적인 친박이 윤석열을 지원한다. 그래서 김재원이는 내년 3월까지 입을 묶어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게 어디서 열렸냐면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렸어요. 근데 비전 발표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자기가 비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윤석열도 얘기하는데 저는 윤석열의 오늘 비전 발표회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 박근혜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박근혜랑 똑같아요.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을 봤더니요, 다 푼데요. 그냥 얘는 줄푸세.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줄푸세라고 들어봤죠? 그래갖고 뭘 비전으로 얘기했냐, 정치에서는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작은 정부 시장의 중심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가 가장 강력한 정부의 힘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서 생사가 걸린 전쟁이다.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빈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밥을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빈곤과의 전쟁 이런 거는요, 개발도상국이나 1970년대, 그렇죠? 1970년대, 80년대라고 얘기하는 건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빈곤과의 전쟁이 뭐냐?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분들 생업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취임 100일 안에 확실하게 가동하겠다.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손실 규모에 따른 충분한 보상 지원 조세 감면, 세제 지원을 할 것이다.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해 실업상태의 노인분들을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겠다. 방금 얘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위에서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한다고 했잖아. 그쵸? 방금 미래 청년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한대. 근데 갑자기 채무조정, 충분한 보상, 조세 감면, 세제 지원, 실업수당 지급 기간 연장, 이거는 뭘로 하는 건데? 재정으로 하는 거 아닌가? 어? 앞뒤가 안 맞아, 그냥. 그래갖고, 이게 뭔 말이지? 난, 이게 뭐지? 가족의 생계 지원도 하겠다. 그래. 이거 참 되면 좋겠다. 라고까지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래요.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이다.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게 하나가 빠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이 없을 것이다. 그쵸? 윤석열 정부는 탄생도 못할 것이고, 난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 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권에 경고한다.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하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인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 집값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법으로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고 응?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기도였던 줄풋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가 줄풋세거든요. 거의 남자 박근혜야. 그냥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 그러면서 재정 포퓰리즘은 즉각 중단하겠다.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윤석열의 뭐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아. 내 눈엔 비전이 안 보이는데 비전을 발표해.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의 비전은 빈곤과의 전쟁. 응? 윤석열은 비전이 아니라 윤석열의 앞날은 감옥이다. 윤석열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대선에 도전했다. 전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응? 좀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응? 그냥 그랬더니 그냥 웃겨요. 더 웃긴 거는 적어도 매너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언론들을 통해서 봤겠지만 자기 얘기만 5분인가 하고 그냥 간대. 다른 후보의 얘기를 듣지 않는데요. 그냥 지 혼자 5분 얘기하고 다른 후보 얘기하든가 말든가 다 간대. 어? 이게 뭐야? 응? 아니 도대체 아무리 누가 써줘도 응? 참 안타깝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했죠. 유승민이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또한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은 뭐다? 코어 지지층이 없다. 홍준표와 윤석열, 홍준표와 유승민의 가장 큰 차이는 홍준표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지만 홍준표는 코어 지지층이 있다. 그래서 유승민은 조만간 굉장히 세게 나올 것이다. 그쵸?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죠? 유승민이가 엄청난 세력을 키우고 있고 내가 보면 제가 보면 홍준표 대 유승민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근데 유승민이가 굉장히 연약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유승민이가 오늘 뭐라 그랬냐, 민주당 후보 박살나겠다. 이거 유승민의 언어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그쵸? 유승민의 입에서 원래 뭐 민주당 박살나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제가 예상한 대로 유승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워딩 자체가 이제는 어떤 윤석열이라는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좀 마초의 시대. 그쵸? 지금 유승민이는 강함이 없거든요. 부드러움은 있을지언정 남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민주당 후보 박살내겠다 이런 건 유승민의 워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과연 언제 토론회에 임할 것이냐. 홍준표는요 계속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이 그냥 토론회 한 두세 번 하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 나 아닙니까? 나 그냥 홍준표는 자신만만해요. 그냥 윤석열은 에게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 윤석열이 통합을 강조했어요. 이념으로 갈라졌다라고 얘기하니까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데 윤석열이가 통합을 얘기하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있으면 내가 역전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시면 국민의힘 지금 아주 웃긴 대선 토론회 없는 대선 경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은요, 민주당은 결선 투표 두 명, 만약에 50% 넘지 않는 후보가 있으면, 결선 투표로 가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4명이에요, 4명. 최종 후보가 4명이에요. 최종 후보가 4명이기 때문에, 현재 윤희숙이가 지금 도망갔기 때문에, 13명 중에 12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12명 중에 4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12명 중에 4명은, 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 다음에 뭐, 원희룡 정도?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토론이, 아마 시청률이 가장 높을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이 토론한다 그러면 제가 보면 아마 시청률이 제일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한 11월 적어도 12월까지는 버텨줘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과연 윤석열이 12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걱정입니다. 예.